안녕하세요. 작은 서랍입니다. 벌써 2018년도 다 가고 있네요. 올해 많은 성취들 하셨나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게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토샵 강좌 네 번째 시간, 글씨 쓰기 및 채널 아트와 썸네일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바탕을 더블 클릭해서 001번을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고요. 지금 보시면 유튜브에 있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채널 아트 가이드라인. 여기 보시면 제일 큰 부분은 TV에서 보는 사이즈고, 그 다음 타블렛 사이즈, 그 다음 모바일 사이즈입니다. 메뉴바 뷰에서 룰러를 꺼내 보겠습니다. 컨트롤 R 눌러서 자가 꺼내줬다 없어지는 거 컨트롤 R, 컨트롤 R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에서 가이드라인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사진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넣고 싶은 사진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 사진을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눈사람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003번 끌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그냥 놓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보면은 지우개 툴로 가장자리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죠? 좀 아트적인 느낌이 나나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쓰기. T라고 써있는 타입 툴이 있어요. 타입 툴에서 타입 툴을 클릭하시고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서랍. 이게 보면 이 타입을 변형하는 거는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에서 캐릭터 있죠? 캐릭터. 여기에서 보면은 폰트를 바꾸실 수 있고요. 폰트 두께도 바꾸실 수 있고, 폰트 크기, 이거는 행간이에요, 행간. 그러니까 폰트를 뭐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 크기를 70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다시 뒤로 가서 뭐 한글이나 뭐 이런 거랑 다 똑같아요. 행간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자간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글씨 폭을 줄이실 수도 있고요. 다 해보시면은 한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저희가 필요한 거는 한 줄만 필요하니까. 그리고 포토샵에서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글자 크기를 바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굳이 캐릭터 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컨트롤 T 하시면 키우실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 있냐면은 에디터에서 프리 트랜스폼에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컨트롤 T라고 외우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디터에서 그냥 트랜스폼을 들어가시면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또 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심화 과정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컨트롤 T만 사용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T. 이렇게 적당한 크기가 됐다고 싶으면 그 다음에 지금 글자 색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화사한 분위기인데 우중충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바꾸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색상창에서 바꾸시면 안 되고 글자는 글자창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글자창에. 일단 여기에서도 레이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이어에 보면은 지금 맨 밑에
맨 밑에 가이드라인을 가져왔었고요. 그 다음에 001번 배경을 가져왔었고요. 002번 눈사람을 가져왔고요. 마지막에 작은 서랍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만일에 작은 서랍이라는 글자가 아래로 내려갔다면 바탕에 파묻혀서 안 보이겠죠? 이 레이어는 제가 포토샵 진행할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잘 하셔야지 포토샵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서랍이 이렇게 글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파묻히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눈사람도 파묻히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야 되는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지 레이어를 항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글자를 만일에 글자를 변형하려고 했는데 레이어가 맨 위에 있는데 레이어 위쪽에다 놓고서 글자를 변형해야 되는데 커서를 레이어 2번에다 놓고서 만일에 글자를 변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이 움직이죠. 1번에 놓으면 1번이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폰트를 변형할 거니까 지금 T에 놓고 레이어 작은 서랍 써 있는 거에 놓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렇게 움직여지죠? 여기에서 색상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숫자로 바꾸셔도 돼요. 숫자로 바꾸셔도 되고 글씨로 바꾸셔도 되고 글자는 약간 붉은 계통? 이런 계통으로 해볼까요? 이런 계통. 근데 너무 어두운 느낌이 드니까 조금만 밝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은 이 글자를 그냥 써놓기보다는 좀 모양을 내볼게요. 레이어 창 작은 서랍에 두고 아랫부분을 보시면 FX라는 게 있어요. FX에서 스트로크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씩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스트로크라는 기능을 주시면은 글자에 테두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흰색을 줘볼게요. 흰색 오케이. 여기도 뭐 어떤 농도를 줄 것이냐. 이 밑에는 그렇거든요. 전 100%로 줘볼게요. 그 다음에 너무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수정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롭 섀도우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드롭 섀도우라고 해서 그림자를 한번 줘볼까요? 그림자. 잠깐만 줄게요. 여기에서 색상을 본래 아마 기본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바탕이 청색이라 청색 느낌의 색을 주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줘볼게요. 이렇게 해서 작은 서랍이라는 채널 아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때 PSD 파일, 포토샵 맨 위에 포토샵이라는 파일로 저장하시면 PSD라고 뜨거든요. 이 PSD로 그냥 그대로 저장하시면 레이어가 살아있는 파일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글자를 다시 수정하시거나 할 때 이렇게 다 살아있거든요. 다시 다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는 채널 아트는 JPG 파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채널 맞춤 설정이 있어요. 저는 지금 맞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윗부분에 연필 그림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셔서 채널 아트 수정 만들어 놓은 JPG 파일을 드래그해서 끌어 놓습니다. TV 화면, 데스크탑 화면, 모바일 화면 한번 선택 눌러서 이렇게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는 Ctrl N이죠. Ctrl N 눌러서 사이즈는 HD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1280x720.
72픽셀 RGB 컬러. 이거는 바탕을 배경색을 화이트로 할 거냐, 블랙으로 할 거냐, 투명으로 할 거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할 거냐인데 그냥 투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여기에서 사진을 한 장 가져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만큼 대충 잘라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이동 툴에 놓고 끌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크죠? 그럴 때는 에디트에서 T죠? 트랜스폼. 컨트롤 T 놓으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옵션을 누르면 사방이 같이 줄어들거든요. 다시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시고 비율 그대로. 그 다음에 뭐 비율이 찌그러져도 상관없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글자 툴 T에다 놓고 포토샵 강좌라고 쓰겠습니다. 컨트롤 T 해서 글자를 키우겠습니다. 캐릭터에서 글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색상도 바꾸겠습니다. 글자에 테두리를 줘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레이어에서 FX 테두리 스트로크. 그 다음에 제가 앞부분에 글씨 쓰기 요 앞부분에 화살표 버튼을 넣어줬어요. 버튼은 포토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양 이렇게 클릭하시면 삼각형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떠 있거든요.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닫으시고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끌어주세요. 모양은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Shift 키를 누르면 정사각형, 뭐 정원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이렇게 놓으시고 그럼 색상이 파란색이 됐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아까 레이어 창에서 보시면 여기 쉐이프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네모 박스가 떠 있을 때는 여기에 어떤 뭐 색상을 준다던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레스터라이즈 라고 클릭해 주시면 이게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변형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활성화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색상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색상 클릭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색상은 보통 단축키로 넣는 게 좀 더 빨라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넣기로 하고 색상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선택 툴을 해제하는 건 컨트롤 D고요. 해제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튼이 좀 더 잘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중심에서 벗어나 있죠? 보면은. 이게 중심을 보시려면 여기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그래서 컨트롤 T를 해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중심선에 선을 하나 갖다 놓고 보시면 포토샵 강좌 이 부분 보시면 컨트롤 T 눌러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가 있으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 T 글씨쓰기와 쉐이프를 같이 클릭을 하셔서 링크를 걸어주세요. 그럼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 화일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옵션 S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PSD 파일로 미리 보기라고 쓰겠습니다.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그러면 레이어가 다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 레이어 창 눈을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글자 삼각형
이렇게 살아있으면 나중에 다른 미리보기를 만들 때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것은 JPG로 어차피 저장을 해서 썸네일을 사용해야 되니까 JPG에서 저장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포토샵 강좌 제가 올렸던 거에 썸네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수정이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지막 거 이미지 변경을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라고 해놓은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업로드 되고 있죠? 포토샵 강좌 4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변경사항을 저장하면은 나중에 이쪽 부분을 보면은 포토샵 강좌 4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저장하진 않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성심성의껏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겠죠? 구독을 누르시면 영상 올릴 때마다 알람이 가니까 바로바로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글씨쓰기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